자, 미국은 이제 67%까지 신차 비중을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요? 네. 미국 정부가,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국 환경청이 네. 이번에 그 오염물질 배출량을 56%까지 줄이라는 그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죠? 네, 오염물질 배출인 네.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보면 휘발유나 경유차 중심의 내연기관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나오다 보면 뭐 당연히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 환경청에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라라고 한 거거든요. 네. 이건 사실상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라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32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. 10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. 네, 9년 남은 거죠. 네.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멘트가 이거였습니다. 2032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를 가령 A라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자동차 100대를 판다면 그중에 67대는 전기차로 팔아야 될 거다. 네. 네,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네, 100대 중에 67대를 이제 전기차로 팔아야 한다. 네. 뭐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인데요. 자, 이거는 IRA법이랑은 다른 이야기죠? 네, 조금 다릅니다. 네. 이게 IRA를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에 한정해서 본다면 미국,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을 최대 우리 돈으로 1,000만 원까지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. 네.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그 배출 규제 강화안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뭐 가령 100대 중에 90대를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67대, 그러니까 67대가량은 전기차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네,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세액 공제 혜택 같은 것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회사를 보면 사실상 네.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으로 이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죠. 아이오닉 5, 뭐 니로, 뭐 여러 가지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.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없죠? 지금 건설 중인 거죠? 네, 조지아주에 연간 네. 한 3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 네, 30만 대면 아무래도 뭐 현대차 그룹이 한 150만 대가량을 지금 북미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0만 대면 턱없이 좀 부족한 편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에 국내에다가 24조 원을 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. 네.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대 뭐 전기차를 생산해서 북미 지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다 없다 뭐 이야기도 있지만 네.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강구를 해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IRA 그 세액 공제 부분이랑 충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현대차 그룹이 생산하는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네. 좀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어떻게 저희가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예를 들면 전기차,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판매하는 연간 자동차 수가 150만 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. 그걸 미국에서 생산하는 30만 대 조지아주 공장이 다 건설이 돼가지고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IRA법 관련해서 미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전기차 30만 대분에 한할 겁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미국이 이 환경 오염 규제 강화안 때문에 전기차를 67% 이상 판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150만 대 중에 70만 대는 우리나라 혹은 외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. 이 70만 대에 한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IRA법 관련해서 네. 대당 1,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을 다운시켜서 팔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70만 대에 대해서는 그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네. 거죠.
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뭐 판매 전략 같은 곳에서 뭐 마이너스 네, 아무래도 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. 뭐 그렇죠. 성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